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최은비입니다. 주로 2층 상설 전시실에 면진대 설치를 한 이후에 유물을 재설치하는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이제 지속해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지진 사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국립김해박물관에서도 이제 1층과 함께 2층에도 이제 면진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면진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이제 유물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물입니다. 상설 전시관 재개관이라는 게 이제 쉽게 올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제가 아무래도 뒤늦게 투입이 되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과정을 함께하지 못했던 게 이제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상설 전시실 1층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제 구성으로 해서 이제 각 전시실 구성마다 색깔을 달리 하고 있는데요. 각 구성마다 다른 색상들을 유물의 변화 과정과 함께 살펴보시면서 가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제 몸소 더 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박물관은 이제 유물이나 역사에 대한 정보 전달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현재의 박물관은 그에 더해서 미적 감각을 향유하기 위한 그런 문화예술적인 공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립김해박물관 또한 그러한 방향성을 가장 최근에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방문하셔서 역사적 지식과 함께 문화적인 미적 감각을 향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